옆에 사람, 뒤에 사람, 우리 멀리 있는 사람 눈으로 함께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SNS로 예배를 함께 또 드리고 있는 자들, 또 이곳 저곳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2시 비전 예배, 또 유튜브로 보시는 썸씽,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경청입니다. 다 목사님을 따라해 보죠. 다 같이 시작. 경청. 다시 한번 시작. 경청입니다. 이 경청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맞게 딱 각색을 하고 이 경청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힘든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두 부류의 두 직업 사람이 경청을 제일 못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첫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는 진짜 경청 안 합니다. 계속 설교만 하지. 그래서 경청이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도 이 경청을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찔림 받고 은혜 받고 나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경청을 사명처럼 못하는 사람, 경청을 지긋지긋하게 못하는 사람 누굴까? 정치인들. 시민의 귀가 되겠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이 경청을 정치인들이 참 못해요. 국회의원 선거 다 끝났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뉴스와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고, 그리고 유치원을 찾아가고, 유치원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야기하면 그 의원이 누군지 압니다. 얘기 안 할게요. 그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에 놔두고 유치원 가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아저씨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네, 그래 내가 누구니? 국회의원이요. 선생님이 다 얘기해놨어. 오늘 국회의원이 오신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들 내 이름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다들 몰라요 그러는데 한 애가 손을 들고 저 알아요 그러더래. 와, 저놈 대단하다. 그래서 아저씨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저 자식 이러더라고요. 왜 내가 저 자식이야? 아저씨 이름이 저 자식 아니에요? 아저씨 9시마다 TV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요 저 자식 나왔네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나는 아저씨 이름이, 이 어린애는 이건 실화입니다, 저 자식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여러분 이 경청은 참 힘든 겁니다. 귀가 열렸어도 다 들리는 것 같아도, 죄송해요, 모르죠. 저도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끝나면은 그 다음 가서 또 뭐 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귀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청은 사람이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나에게 복이 되는 핵심적 단어가 여러분 경청이에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경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들어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아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경청은 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경청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경청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지혜로, 머리로. 귀로 듣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운드일 뿐이에요. 경청은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봐도 깨닫지 못한다.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면 여러분 보여요 그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신령으로 그리고 내 정신력을 집중해가지고 내 영과 육과 혼이 다 합쳐서 경청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현상은 보입니다. 아멘. 청년부 설교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설교 내용을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들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서 앉아서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해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듣는 것과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달라요. 그게 경청의 힘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학교에 누가 찾아왔냐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명문사립 고등학교죠. 존 F. 케네디가 자기 명문 고등학교예요. 그 학교를 찾아가서 고등학생들과 같이 함께 환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빌 클린턴이 손을 들고선 물어봤어요. 존 F. 케네디한테. 아저씨, 아저씨가 오늘 한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백악관에 갈 겁니다. 백악관에 내가 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먼 훗날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마음속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 머리로 듣고 내 비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들으면서 그는 뭐가 보였냐면 백악관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백악관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 경청이 여러분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들음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끝난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경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나는 왜 똑같은 설교인데 은혜가 안 될까? 나는 왜 졸릴까? 던져지는 설교가 나를 깨고 나를 부시고 나를 회개해야 되는데 던져지는 설교를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던져지는 메시지가 경청이 안 되고 던져지는 메시지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모르죠? 근데 그 말씀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부르세요. 목사님 보세요. 친구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여러분 듣는 것 같지만 눈은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있으나 속으로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긴 얘기하지도 마라.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부모한테 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청은 무엇인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 동안 우리 교회가 경청에 대해서 유치부부터 쫙 설교합니다. 저는 제일 청년들에게 맞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의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은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아직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 결정된 여러분의 진로의 길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백성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저들이 봐도 내가 모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저들이 황폐하여질 때까지. 자,
다음 주일날 할 설교를 미리 잠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경청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큰 여러분 저주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큰 저주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하여서 먼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제서야 그것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자 보세요 목사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못 듣게 만들어버린다, 귀머거리를 만들어버리나 이런 뜻이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다, 모세가 기적을 막 베풀고 이럴 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게 했음 이렇게 했어요. 아,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구나. 한 번 피해 재앙에 그냥 딱 회개하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별력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 더 고생해야 돼. 아,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아홉 가지 재앙 다 올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유월절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다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이 듣지 못하게 할 거다,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왜? 그게 너희들 벌이야.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가 여러분 말 통하게 안 됩니다. 그가 통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가 끝까지 가서 이게 찍어가지고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이것이 구별될 때까지 갔다가 그건 여러분 심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이 들음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는 여러분 이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젊은이들 잘 듣는구나. 듣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듣는 거에 대한 강력한 욕심이 저에게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목사님이 읽은 책 중에 미국에서 뜻하지 않게 종교 서적이 아닌데 일반 서적에서 종교 서적을 파는 걸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CEO 조용기라는 책이었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리더십 때 얘기했나요? 그 책을 꼭 사서 보라고. CEO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책인데 기독교 서점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삼성, 현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구해서 읽어본 거기 때문에 CEO 조용기. 여러분 삼성이 어떤 그룹인데요, 거기 연구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 석박사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용기라는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는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선 사람을 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큰 이득과 흑자를 내는 데인데 저 교회라는 단체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 충성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조직력을 끌고 가는 저 CEO 측면에서, 목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조용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상당한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리더십 교육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하는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강의를 잘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었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은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거,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 경청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경청 1 설교를 마치고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경청을 잘하려면 이 이야기 하지 말고 경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은 경청을 못할까? 아우, 성격이 지랄 같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먼 훗날에 예수님이 요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왜 경청이 안 될까? 이 말은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왜 빚어지지 못할까?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 예, 똑같은 본문 가지고 경청에 대해서. 오늘 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아까 그 말씀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자, 목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사야서를 거의 외운 사람들이에요.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줄줄 외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끄집어서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깨닫는다는 거,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리고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본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게 얘기 안 해도 알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돌짝밭이 있다. 아, 첫 번째 길가가 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가시덤불의 밭이 있다. 네 번째 옥토가 있다. 이거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예요. 왜 경청이 안 될까? 경청이 안 되면 경청이 안 되는 걸로 끝날까? 믿음이 안 생겨요. 경청이 안 되면 그냥 못 듣는 걸로, 이해 못 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 내게 여러분 저주가 돼요. 예수님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교 안 했어요. 얘들아, 씨 뿌리는 비유 봐라. 왜 너희들이 경청이 안 되냐? 첫 번째, 너희들의 밭이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길가. 이거는 사람에게 밟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경청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길가예요. 길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밟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굉장히 귀한 밭이에요. 밭. 나는 밭이다. 시작. 나는 밭이다. 나를 가슴을 위로해주고 나를 두드려주면서 이야기해봐요. 시작. 나는 밭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밭이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밭은 뭔데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린 밭이에요. 어떤 밭은 하나님은 그에게 사과밭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밭은 하나님은 그에게 보리, 벼, 이삭의 여러분 밭을 사명을 주셨고 똑같은 열매 맺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배밭을 주셨고 다 같은 밭인데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을 거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밭이야 밭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밭을 사람이 막 짓밟는데 왜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내 밭을 막 짓밟고 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밟지 마세요. 여기 밭입니다. 펜스를 쳐놓든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해놓든가. 목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큰 유대인 회당을 샀어요. 유대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교회가 안 되니까 이 회당을 우리한테 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가꾸지도 않았죠. 우리 교회 와본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앞에 뒤에 옆에 다 잔디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꾸지를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한불락이니까는 이렇게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잔디밭을 막 짓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 가꾸지도 않아. 왜? 어차피 팔 거니까 우리는. 목사님은 그 회당을 수십억에 사고선 제일 먼저 앞에 잔디밭을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싹 갈아엎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잔디를 깨끗한 잔디를 사다가 그리고 카펫을 깔듯이 씨앗들을 뿌린 것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잔디를 쫙 익혀버렸어요. 막 골프장 같은 잔디밭을 입혀버렸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그거 밟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돌아다녀.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심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분수대 이거는 오래전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매몰시켜버리고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가꾸면은 사람이 안 밟는다. 땅이 땅 같지 않으니까 사람이 막 밟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길의 특징이 뭐예요? 밟혀가지고 씨알도 안 맥힌다 그 얘기예요. 딱딱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씨알도 안 맥히는 이유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마음이 길가이면은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사람에게 많이 짓밟히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강대상의 말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딱딱합니다. 지겨워요. 말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내가 많이 밟혔기 때문에. 밟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유행 풍족, 세상의 소리가 나를 다 밟아버렸어. SNS 보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야.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얘가 내 밭에다가 내 밭을 거의 얘가 점령해버렸어.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진리야. 여기서 나오는 해답이 진짜야.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걸로 내 밭을 여러분 갈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걸로 밟혔어요.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정보로. 세상은 여러분 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 봐야 영양가도 없는 소리입니다. 난 우리 젊은이들 밟히지 마세요. 귀가 세상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경청을 못하는구나. 목사님이 리더십 교육 다 끝난 다음에 6월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책이에요. 구약부터 싹 흩어서.
그리고 성경 공부 구약 신약 다 마치고 나면은 성지순례 가서 이 말씀이 바로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랭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토리야. 역사를 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질서. 안 맥히는 사람은 여러분 안 맥힙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맥히니까는 유대인 바리새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 언더스탠드 하겠니? 못 듣는 놈은 못 듣는 거고, 들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함께 천국 가는 거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도 핸드폰 많이 써요. 목사님이 핸드폰 쓰는 거에 하루의 절반은, 핸드폰 쓰는 시간 중에 절반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힐링 보이스예요. 선교 자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핸드폰 중에서도 어떤 거를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데요? Information.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이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가 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짓밟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짓밟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힌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생존경쟁에서 지고, 저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의리돼버려가지고 사람에게 짓밟힌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죄송해요. 어른들이라면 내가 강력하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텐데, 자녀들을 제일 많이 짓밟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무식하게 짓밟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이 설교 부모들에게 다 보내줘야 되겠다. 야 이놈 새끼야, 내 말이 틀리냐? 내 말을 잘 들으면, 엄마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 얻어먹어. 왜 자다가 떡 줘? 그냥 자게 놔두지. 이 부모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내 말이 틀리느냐?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은요, 맞고 틀리냐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거지, OX로 부모들은 다가오기 때문에 막 짓밟는 거예요. 너 어느 권사님 딸 봐라, 너 어느 집사님 아들 봐라, 마구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귀가 닫혀버리고 부모의 말을 경청을 안 해버리는 거고 짓밟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남을 짓밟지 마세요. 많이 짓밟은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남을 잘 짓밟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말이 틀리냐? 여러분 대화라는 게 맞고 틀리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 서로 다른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 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부모들,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애들한테 다음번에 못하면 죽겠구나, 다음번에 못하면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경고성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 사람 짓밟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친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짓밟는데요, 친하다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옥토 같은 밭을, 옥토 같은 밭을 다 길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짓밟혀서 씨알이 안 맥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딱 짓밟힌 당해가지고. 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이거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설교화 시켜버렸어요. 경청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들의 길을 다 갈아엎어, 다 갈아엎어. 여러분 길거리는 어떻게 여러분 갈아엎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꽃갱이로, 삽으로, 부르도자로 갔다가 확 파가지고 다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거기다 비료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우리 집 식구들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 엄청난 잔디밭을 가꾸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다 갖다 갈아엎어버리고 잔디씨를 한번 쫙 뿌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로만 잔디죠. 잔디를 마치 카펫처럼 깔고선 매일 아침 저녁 물 줬어요. 엄청난 양의 물을 줬습니다.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이 한약 데리고 남은 찌꺼기 갖다가 그걸 위에다가 쫙 깔았어요. 밭 하나 갈아엎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밭 하나 갈아엎는 것도.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여러분 잘 들어요. 젊었을 때 갈아엎지 못하면 길거리는 갈수록 더 강해져요. 더 강력해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어떤 것을 봐도 여러분에게 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거리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음으로 이 돌다리 같은 머리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나의 이 강박한 마음이 하나님 녹아지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을 갈아요. 밭을 관리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여러분 마음대로 못질 밟아. 밭이 밭같이 보이면 사람들이 그 밭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지나가다가 소변 보고 이런 짓 안 해요. 아, 이건 진짜 멋있는 밭이다. 나중에 여기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 교회 앞에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지금쯤 생각이 나네.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앞에 딱 버스 정거장이 한 대가 있는데 이 앵두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구경도 못해. 월화수목금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버스 타고 내리면서 그 다 따가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고 우리의 열방교회 때문에 마을이 예뻐졌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밭을 관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은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자기 밭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쫓아다니지 않고 아무데 가서 앉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술 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자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막 짓밟아도 괜찮을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데리고 술집 가는 거예요. 막 주일날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나를 밭으로 본 거야? 쓰레기장으로 본 거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경청을 못하는 줄 아냐?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아느냐? 두 번째, 너희가 경청이 안 되는 이유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돌짝밭, 내면의 상처예요. 저를 보세요. 돌짝밭은 티가 안 납니다. 길가보다는 나요. 티가 안 납니다. 밭이에요. 그런데 뭘 심으면은 이상하게 자꾸 죽어. 그래서 밭 밑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돌들이 많더라고.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고. 쟤는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나? 성격이 그지 같아서 그래. 아니에요. 쟤는 왜 이렇게 기분팔까? 좋을 때는 완전히 천사고 나쁠 때는 완전히 지옥생활하고. 쟤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아니에요. 그 안에 돌이 있어서 그래요. 좋을 때는 확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내려가. 못 내려가. 그냥 죽어버려. 그게 표면상에서 볼 때는 업앤다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씨가 잘못됐나?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씨를 심어봐요. 내가 다르게 해볼까?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교회 다녀볼까? 저 교회 다녀볼까? 이런 공부해볼까? 저런 공부해볼까? 그 이유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경청이 안 되고 자라지 않는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보세요. 그 돌이 뭡니까? 그 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흙을 밟으면은 단단한 흙이 되고 단단한 흙을 오랜 세월 속에 더 세게 밟으면은 흙이 더 강력해지면 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세계에 이 돌은 이런 것들입니다. 상처, 남아있는 것, 어떤 사건, 트라우마, 충격적인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있으면은 얘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그냥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 있나 없나는 어떻게 아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아닙니다. 이 돌을 꺼내가지고 그 돌로 사람을 쳐버려요. 너 나 가난하다고 무시해? 아, 가난이 상처로 남아있구나. 너 나 못 배웠다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공부 잘하면 다야? 날씬하면 다야? 되게 누가 얘기하죠? 뚱뚱한 사람이. 상처야 그게. 어렸을 때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너무나 큰 공포스러운 일, 트라우마,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돌로 있어가지고 어떤 보험의 씨앗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아예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건 들으나 마나야 뻔해. 내 상처가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돌로 들어서 쳐버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쳐버렸어요. 저 자식 죽여버리자. 새파랗게 젊은 자식이 신성을 모독하고 그 안에 완전히 아주 돌. 그걸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여버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돌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친하진 않잖아요. 이제 청년부를 맡았어도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 같이 함께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여행하고 선교 다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다 모든 게 나오게 돼요. 그걸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못 참을까? 내 안에 돌이 있구나. 내 귀가 그래서 막혀버린 거로구나. 네가 뭔데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이건 열등감이에요. 잘난 척하지마. 그런 얘기하지마. 이건 내 안에 돌이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 돌이 있구나. 그거는 젊은 시절에 빨리 캐내야 돼요. 자, 길가는 트랙터가 와서 불도저가 와서 홈이나 꽃갱이나 삽 갖고 그냥 파가지고 다 부셔버리면 돼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 돌멩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돌도 물론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나 돌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면은 용서. 시작. 용서.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안에서 그냥 녹아버려버리게. 그래야만이 들려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내게 막 은혜가 되고. 어저께 목사님이 보낸 힐링 보이스 내용이 뭐였죠? 신발과 발이었습니다. 발에다가 신발 맞추는 거지 신발에다가 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맞는 신발 신고 다니려고 무지하게 인생 고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선 살려고 애쓰고 인생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어저께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얼굴 몰라요. 이수말교 교인들 잘. 어느 분이 막 펑펑 울었다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고 있는데 목사님 힐링 보이스가 딱 왔는데 그 내용을 딱 읽는 순간 내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이 훤히 보듯이 신발과 발의 관계를 목사님이 글로 줘서 너무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목사님께 지금 답 쓰는 거예요. 목사님 안 맞는 신발이면 어떡하죠? 갖다 버릴까요? 어떤 신발이냐에 따라서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자식이라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건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업이나 전공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안 맞는 건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캐내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옆에 안 갑니다. 대화하다가 보면 꼭 돌을 꺼내가지고 딜이 쳐버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건 외적인 환경이죠. 먹고 살아야 될 의식주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처자식의 문제,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것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팔자 좋은 얘기하고 앉아있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24시간 일해도 못 먹고 사는데 나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아.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끌어안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때로는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도 좋지만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큰 선교하시고 큰 사역하는데 제가 못 도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중에 목사님, 그때는 저는 대화를 딱 닫아버려요. 그냥 지금, 어휴, 그냥 지금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목사님 예배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청년부를 맡으면서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에 모이자. 토요일 날 모였는데 절반, 추가 교육하자 또 절반. 평일날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하자. 오늘 또 주일날, 지난주도 추가 교육,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맞춰서 추가 교육.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1년 해야 돼요. 세 번 빠지면 못 들어오게 해요. 뭔 말인지 몰라. 이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욕심이 그 사람의 영적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경청의 귀가 확실하게 열린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확 넓어지고, 경청의 귀가 예리하고 밝은 사람은 비전의 눈이 확 열려요. 보여요. 아, 저게 보이는구나. 그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저는 그런 복된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